실례가 안 되면은 네. 또 이제 직업이 어떤 건지 저요?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자유롭게 출퇴근을 조율을 할 수 있는지 와이키키에서 네.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있어요 큰 샵이에요 큰 샵 큰 샵은 없는 조그만한 네? 아니 조그만한 가게 조그만한 골프 가게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골프 가게요? 네 조그만한 골프 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 김치는 제가 네? 자르실 거예요? 네 제가 해주세요 한 요 정도? 그렇구나, 여기다.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 해야 될 거 있으면은 저 편하게 알려주세요. 요리 고수님들이 계시니까 이참에 또 요리 배우면 되니까 이제 사실 요리는 잘 못하는데 어디서 배웠냐면은 군대를 갔잖아요. 아, 군대요? 군대를 갔는데 얼굴이 되게 영해 보이시는데? 이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아침에 나오면은 진짜 너무 맛있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네, 그게 있어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조리병한테 그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레시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해서 먹고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볶음 또 저기 뭐야 그 비엔나 소세지 조림. 아 그러면 선수네. 아니 저 그냥 네. 거의 그냥 진짜 레시피 완전 간단한 거예요. 아 맞아요. 킵주인 님. 킵주인. 저희 허그했어요. 저희 허그했어요. 알로하. 알로하. 저희 이미 허그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통화를 했다고 좀 덜 났습니다. 그쵸 그쵸. 뭔가 더 반갑고 끈끈한 게 있고.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화면하고 똑같으시네요. 똑같아요. 똑같으시네요. 네. 와. 누구도. 퍼포먼스가 또 퍼포먼스? 요리는 퍼포먼스야 네, 퍼포먼스 타임 어떻게 참고하세요? 아 이건 안 되겠네 이거 나는 아직 장난 아닌데 이거요? 어. 이것도 다 이거 마트에 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버지가 다 이거 앞에 텃밭에서 다 이거 키우잖아요 요 앞에 요 앞에서 상추, 고추, 뭐 오이, 호박 우리 딸, 큰 딸 네. 이름이 선주? 어 선주 반가워요 여주 선주 엄마 대가족 클래스에 맞게 더욱 풍성해지는 저녁 반찬. 그럼 게장 혹시? 게장은 네. 네모난 거, 기른 거. 척하면 척. 어머님을 서포트하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시완. 대가족 밥상에 맞춰 시완의 손과 발도 더 바삐 움직인다. 아, 어제 LA갈비. 네, LA갈비. 두 박스 다 했어. 누나, 이거 불쩍 꺼주셔. 불 꺼보세요, 그럼. 역대급 이거 인정하시겠는데? 이게 지금?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진짜. 영원히 기억이 나게끔 인증샷을 남기겠습니다. 항이집쇼 인 하와이 카이 마을에서 펼쳐지는 맛있는 대가족 저녁 한 끼! 이 한 끼는 하와이 어느 대가족의 저녁으로 아버님의 텃밭 채소와 어머님의 주특기 한식 요리로 이루어진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하와이의 저녁 밥상이다.